마장 축산물 시장에 130면 규모의 대형 주차장 건립이 확정됐습니 평소 주차난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과 방문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곳엔 주차장뿐만 아니라 마장 도시재생시설도 함께 들여 복합적인 역할도 수행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마장동 축산물 시장 인근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불법 주차가 만연합니다. 시장을 방문한 운전자들이 주차장에 들어서지 못해 대놓은 차량들입니다. 주차난은 주말과 명절에 더욱 심각해집니다. 주말에 들어오는데 차가 많이 사람 못 들어갔는데 차도 많이 넣지도 못하잖아, 장소가. 줄 서 있어도 들어갈 수가 없고 줄 설 수가 없잖아요. 다 차단이 통로인데. 이런 가운데 축산물 시장에 대형 주차장 건립이 확정됐습니다. 시장이 중소벤처 기업부에 주차 환경 개선 부문 공모에 선정된 것. 이에 따라 국비 72억 원 등 1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1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위치는 마장동 525번지로 현재 해당 용지의 상층부와 하층부는 30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히 많이 해소되리라 생각을 하고 우리 상인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무돼 있지요. 기분이 아주 좋고 이제 좀 시장이 많이 변해가고 있구나. 이제 상인분들도 알고 계시고. 주차장 용지엔 마장 도시재생시설도 함께 드립니다. 주차장은 지하 1, 2, 3층에 조성되고 지상 1층부터 3층은 마장 도시재생 사업비 45억 원을 추가로 들여 관련 시설을 드립니다. 다만 성동구는 주차장 용지가 하천 용지인데다 지하부의 상태를 알 수 없어 관련 조사 후 설계가 바뀔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아마 설계를 하면서 한번 이거는 다시 한번 우리 지하에 대한 구조물이라든지 또 우리 재난 대비 이런 시설이기 때문에 한번 설계를 통해서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할 사항입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축산물 시장 주차장 건립은 올해 설계를 끝내고 내년 1월 착공해 같은 해 연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TV 조성엽입니다.